조심해. 드디어 애들을 재우고 나왔습니다. 여보, 나오자마자 거기 먹으면 나도 먹고 싶지. 아니야, 여보. 일어나, 할 일이 많아. 할 일이 많아. 알았어. 젖병 빨래. 어, 좀 너무하지 않냐? 왜? 빨래 네가 한다 그랬었잖아. 빨래 내가 할게, 그러면. 그럼 젖병도 네가 해. 빨래 하는 사람이 여기 거실 치우기야. 그럼 빨래 다 해. 꺼내서 놀기만 하면, 아니, 개기만 하면 돼. 어. 오케이, 그럼 나 젖병. 어, 너 젖병. 오케이. 콜. 콜. 가자. 가자. 자, 이제 우선 육퇴를 했으니까 정리부터 할게요. 뭐야? 그 소리였어? 애기들 깬 거 아니고? 아씨 놀랬잖아. 죄송합니다. 이게 바로 호프집에서 알바할 때 얻은 스킬. 빈병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는 거. 호프집 알바에서 배웠던 이 스킬을 여기서 사용하네요. 저는 이제 젖병을 다 씻었는데 우리 기철이는 아직 빨래를 개고 있어요. 그래서 나 씻을게. 보통 샤워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아침에 씻었기 때문에 샤워를 했기 때문에 세수하고 손 씻고 발 씻고 양치하고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. 아, 올백도 이뻐. 실례 합니다. 몰라 이거? 하이킥에서 나온 거야? 아니야. 저희 집에 칫솔이 굉장히 많죠? 저희 집 칫솔을 소개합니다. 자, 이건 제 거고요. 이건 저희 거. 내 동생 거, 첫째 동생 거, 둘째 동생 거, 그리고 우리 시누이 거. 간호 거. 자, 여기서 제가 또 오늘의 이템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손발만 간단하게 씻을 때 어떻게 씻으세요? 요렇게 씻죠. 이거 안 해도 된다고, 이제. 짠! 바로! 브러쉬! 이렇게 씻어주면 됩니다. 제가 예전에 밀대걸레를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미리 측에서 샤워기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또 신제품으로 나왔다고 요거 보내주셨어요. 요거 그래서 제가 요즘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세면대에 발을 올리지 않고 발을 씻을 수 있어서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여기에서 같이 나온 요 푸샴푸라고 있거든요. 요거를 여기에 칙칙칙칙칙칙칙칙 뿌려주고 요렇게! 요렇게 해주면 이게 진짜 저 임신했을 때 진짜 발 씻기가 힘들었거든요? 배가 부르니까 그때 나왔어요 지금 이제 나온 거야. 제가 예전에 막 이거 쓰기 전에는 세면대에 막 발 올리는 거 귀찮아가지고 샤워기를 대충 물만 뿌리거나 막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또 여기 이렇게 있어서 미끄럽지도 않아요. 이렇게 닦아주고 얘가 털이 아프지는 않은데 약간 지압도 되고 얘네가 좀 길쭉길쭉 해가지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막 닦아주거든요.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고 유해성분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건우도 여기 올라가면 되게 좋아해요. 자, 이렇게 떼서 딱 갈아주면 보관하기도 편리하죠? 얘가 이제 미보노 푸샴푸 이거랑 같은 미리에서 나온 건데 얘는 이제 딱 거품이 약간 아니 스프레이가 약간 거품 타입으로 이렇게 되거든요. 얘 이제 발에다가 이렇게 칙칙 서서 뿌릴 수도 있잖아. 이게 너무 좋아.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발 씻기까지 끝!
아, 상쾌해. 이제 먹방 영상. 아, 어, 또 뭐 아구찜 좀 시켜줘. 아구찜 시키고 세팅까지 해두겠습니다, 사장님. 오늘은 먹방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. 그래서 기철이가 이제 아구찜 먹방을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방송용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는 자야 되니까 메이크업을 하고 막 그러기에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영상 찍을 때는 메이크업을 막 하진 않고 결제 완료했습니다. 몇 분 걸린대? 주문 접수 중입니다. 40분 남았습니다. 40분 오케이. 거침없이 아이키를 다시 보고 있는데 박혜미 그 이거랑 오케이 이게 빠져가지고 자꾸 뭐만 하면 오케이가 입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좀 설정 같아 보이시겠지만 그런 말 하면 괜히 더 설정 같아 보이잖아. 네 시작하겠습니다. 오상 한번 읽어보게. 네 오늘 영상 촬영 아구찜 먹방이 있으며 내일은 라이스 크리스피 여보 근데 네. 이거지? 산 거? 네 이거 너무 많아. 인터넷에서 시켰는데 이게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저기. 그래가지고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또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좀 빠르게 구매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주말인 4일부터 5일까지는 저희 패밀리 브이로그 키즈 펜션에 가기로 예약했습니다. 펜션은? 소개됐어? 네. 그때 말하지 마. 되게 어색해. 준비 다 했고 그 우리 원래 자주 가던 거기로 한 거지. 거기 사장님이랑 얘기가 돼서 좀 댓글에서 이런 먹방 해주세요 이런 건 없었어? 그냥 옛날 먹방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 옛날 먹방? 그렇다고 맨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럴 순 없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먹방을 하는 것도 좀 회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변경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 물론 그럼 그리고 내가 또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. 뭐? 패밀리 브이로그가 아니라 건우 브이로그. 건우랑 하율이를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. 우리 귀여운 건우와 하율이만 나오는 영상. 이거는 애들 컨디션도 좀 봐야 될 것 같아. 물론 그렇지. 오케이. 끝. 뭐 옷 갈아입고 준비해서. 옷 갈아입을 겁니다. 나가주시죠. 사장님 수고하십시오. 더 많이 벌러 갈게. 화이팅. 오케이.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주입니다.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짠 아구찜을 들고 왔어요. 그릇 긁는 소리가 너무 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순한맛, 중간맛, 매운맛, 아주 매운맛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보 맛있어? 여보 다 먹고 위에 치워. 네. 좋은 표정. 네. 양치를 다시 해야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 하이킥 보신 분들 나문 이어서 춤추는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. 오늘 저의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이제 하이킥을 좀 보다가 자야겠어요.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잘 나와야 하는데 뭐 편집자분께서 잘 편집해 주시겠죠?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